엄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그릇 쓰거라 하면서 불을 끄니까 아유 그래 그 위험하게 불 끄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여 아 그 아줌마 성격 이상해 진짜 내가 볼 때는 그 아줌마 떡 미리 썰어놓고 불 끄고 얼른 바깥치기 한 거야 하여튼 요망한 아줌마 아줌마 아니 그 3년 만에 돌아온 한석공한테 또다시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그를 쓰거라 아유 그래 야 그게 3년 만에 돌아온 자식한테 할 소리냐? 어? 애가 그 밥은 먹었는지 그 아픈 데는 없는지 그거부터 물어봐야지 어? 하여튼 아줌마 이상해 어? 내가 볼 땐 그 아줌마 3년 동안 외롭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랑 방 안에 둘이 탁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문 팍 여니까 나는 불을 끌 테니 너는 떡을 썰거라 말면서 괜히 도마 소리 막 크게 내면서 야 지금 나가 야 나가 야 문 열어 문 야 거기 장롱문이고 한 거라고 내가 아냐 한석봉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나도 그 아줌마가 늦바람 날 줄은 몰랐어 오, 이상해 엄마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아유, 엄마, 그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, 왜 얘기해 어? 그러면 엄마 놀래? 엄마 당황스러워해? 엄마가 왜 당황스러워해? 엄마 당황스럽지? 너 예를 들어 그 탤런트 그 신구 아저씨 알지? 응 알지? 그 아저씨 어때? 걔 니들이 니들이 개만 살아 할 때 엄청 멋있어 그치 그때 엄청 멋있는 줄 알았던 그 신구 아저씨가 응. 니들이 개맛을 알랑가 몰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당황스러워 그치 당황스럽지 너희 엄마도 그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다고 어후. 그러니까 빨리 자 삼촌 그럼 나 시탈 테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귀여운 거북이 사줘 아유 거북이가 뭐가 귀여워 그 머리는 빡빡에다가 어슬렁 어슬렁 뭐 동네 건달이여 뭐여 그러고 보니까 거북이는 왜 어슬렁 어슬렁 다녀? 뭘 왜 어슬렁 다녀 걔가 그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렇지 어? 어? 야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도 그 전셋방 하나 얻을까 말까 한데 어? 걔는 그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등에다가 내 집 장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뭐가 아쉽겠냐 어? 집 있겠다 등 따시겠다 어? 그러니까 어슬렁 어슬렁 그래서 아우 저것들은 왜 저러고 사나 이런 거 아니야 그게? 그래 어 그리고 성격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 어 뭐 하나 삐딱 하면은 걔가 그 바닥에 거꾸로 한번 이렇게 눕지? 야 그럼 절대로 안 일어나 어우 진상이요 진상? 어 아이 몰라 배째 이런다고 어? 이거 못 재거든 딱딱해서 어? 그러니까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거야 왜? 욕을 하도 처먹어서 어, 그래서 사람들이 거북이 보고 어우 역시 십장생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얘는 십장생 해야 돼 왜? 너 때문에 어?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네? 그래도 거북이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아이 뭘 그렇게 십장생을 키우려고 그래 어, 야 강아지는 막 일로 와봐 그러면 이렇게 달려오는 맛이라도 있지 응. 어, 거북이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이거 성질 버린다고 느려 터져가지고 아니야 거북이 빨라 토끼랑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대 야 이마 그 상식적으로 막 토끼는 그 100% 그 승부 조작이야 응 그 거북이가 그 스포츠 또또 한 거라고 에? 스포츠 또또? 그래 토끼한테 막 당근 하나 찔러준 거야 너 하면서 하여튼 요망한 거북이 아유.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왜? 나 때문에? 그렇지 인마 누구 욕심? 내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아이 잘하네 어? 빨리 너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거북이한테 다 사과해 어? 거북아? 미안해? 목소리 더 크게 해 거북이 지금 승부 조작하느라 정신없어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거북이 사왔다 승부조작 아니야 시원아 왜 그러는데 삼촌이 그 거북이랑 한석봉 엄마랑 늦바람 나서 그 신구 아저씨가 야 나가 지금 야 십장생 하니까 그 한석봉이 넣어줘 어? 네가 이 맛을 알랑가 몰라 해야 돼
아니야. 한석봉 그런 건 아저씨 아니야. 아, 지원...